무엇보다 다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짜잔 라울 키우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라울은 하형이에요. 봄서부터 가을까지 생장하는 라울입니다. 얘는 제가 크라바쯤으로 데리고 온 일본 이름이 유통명이 크라바쯤이고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라울이라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초보 때 아니면 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아이로 알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똑같은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크라바팀 한 명을 발음을 잘못해서 크라바쯤 이렇게 불러지게 된 라울인데요. 건조 기후 자생하는 다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뭐 추위에 약하다는 거는 얘네들 여름 생장형이기 때문에 추위에 좀 많이 약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라울인데요. 그래도 저희 거리대에서 겨울에 노숙을 그래도 영하 6도까지 했었던 아이예요. 영하 7도에 좀 냉해를 입고 얼굴이 그 위에 있는 목대가 다 사라지고 밑에서 지금 이제 조그만 자구들이 막 올라오는데 키우기에는 무난한 국민다육이로 유명한 라울입니다.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새로 해줬는데 봄에 초봄에 엄청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햇볕을 많이 못 보고 안에서 이제 월동을 하다가 갑자기 봄 햇볕에 애들이 많이 타요. 근데 그거를 잘 알면서도 내놓아갖고 많이 태웠던 라울이고 지금은 탄 얼굴들이 많이 하얗이지고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진짜 뭐 1,000원에서 2,000원 뭐 몇만 원 뭐 이렇게 포토 이렇게 이제 사다가 키우시는 분들도 많죠. 처음 초보 때는 한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키웠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좀 군생들 좀 괜찮은 애들 이제 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조그만 애들을 베란다에서 이제 크게 키우기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점차 이제 큰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키우기에는 그냥 사계절 무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만 좀 조심하시면 물은 잎이 좀 이렇게 말캉말캉 지금 얘네들이 제가 비를 맞춘 것 같은데도 잎이 그렇게 탱탱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름 생장형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생장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색깔도 많이 빼고 얘네들이 이제 햇볕에 달달 구우면 예쁘게 물이 드는 다육인데 뭐 라인이 핑크하면서 약간 붉으스름하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예쁜 아이인데 알사탕처럼 뭐 예쁜 아이로 유명해서 많이들 키우고 계실 거예요. 얘가 제가 이제 라울로 데려온 게 아니라 크라바쯤으로 데려온 라울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유통명이라는 게 라울도 있고 크라바쯤도 있고 로치도 있어요. 저희 집에 로치도 있긴 한데 로치는 라울과 충맹 간의 교배종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 또 다른 라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희 집에 또 다른 라울인데 이렇게 보시면 얘는 제가 2,000원 포트 그 아파트 장에서 데리고 와갖고 2018년도에 제가 유튜버를 시작을 하면서 사르카분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해주는 영상 올렸을 거예요. 잘 자라고 있어요. 2018년도 봄에 분갈이 해줬는데 그 차르카분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라울입니다. 얘는 진짜 겨울을 그 초겨울까지 노숙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여름서부터 뭐 초겨울까지 거진 뭐 이렇게 나가서 사는 애인데 분갈이를 한번 해주긴 해줘야 돼요. 얘도 지금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왕대형 라울도 있죠. 이렇게 왕대형 분갈이 얘도 좀 데리고 와갖고 봄에 데리고 와갖고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햇볕 노숙을 시키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왕대형 라울이랍니다. 그러니까 물은 물고파 할 때 주면 되는데요. 화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비가림을 좀 해줘요. 그래서 요번 비를 마친 것 같은데도 약간 잎이 그래도 홀쭉해요. 잎이 많이 홀쭉하네요. 얘네들이 저희
베란다 거리대에서는 이렇게 막 수영이 뭐라 그럴까 풍성한 애들은 좀 위험해요. 내놓을 때 많이 가지가 꺾인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가 되게 풍성했는데 많이 꺾였어요. 지금 그래갖고 튀어나온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내놓다가 많이 꺾인답니다. 그러니까 수월하기는 무지 수월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국민다육이로 많이 알려져 있고 거진 뭐 한두 개에서 세네 개 많게는 열 개도 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라울을 많이 품고 계시는데 이게 햇볕에 좀 달달 구우면 예쁘게 잘 크고 예쁘게 물이 드는 다육이랍니다. 그리고 향기가 좀 나요. 비가 올 때 약간 이렇게 뭐랄까 솔향 비슷하게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올 때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 라온한테 향긋한 좀 향기가 나는 그런 다육이 중에서 다육이들이 원래 냄새가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 집에 라울이 있는데 짜잔 요 아이가 로치인데 제가 많이 안 보여드렸죠. 햇볕에 많이 내놓지 않으니까 위 얼굴이 진짜 어떻게 됐는지 다 잘리고 없어요. 위 얼굴에 다 잘리고 지금 밑에서 새로 나오는 얼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얘도 내놨다가 냉해를 입어서 위 얼굴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밑에 얼굴만 남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밑에 얼굴 자구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얘가 라울하고 많이 좀 헛갈려 하는데 지금 입장이 많이 길쭉길쭉해졌죠. 이 그늘에 있어서 그래요, 얘네들이. 그래서 라울하고 많이 착각을 일으키는데 로치랑 라울이랑 크라바찜. 크라바찜이랑 라울은 같은 애고 로치니까 그러니까 얘는 초록 맑은빛 형광빛을 띄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답니다. 제가 욕심을 내서 큰 애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가지가 다 꺾였어요. 내놓다가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꽃은 4월에서 5월에 흰 꽃이 피어요. 흰 꽃이 피고 뭐 저는 이꼬지가 된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꼬지가 상당히 잘 되는 집인데 라울은 이꼬지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번식 방법으로는 이꼬지, 뭐 적심, 상목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꼬지가 된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이꼬지 거진 99%에서 100% 성공하는데 라울은 이꼬지가 된 적이 없어갖고 댓글에 라울이 이꼬지 되신 분들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짜잔. 이게 저희가 또 다른 라울인데, 걔 지금, 목대가 상당히 무거워져 얘도. 육둥이 라울인데, 이렇게, 각자 그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라울들이. 근데, 초보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키우기 쉽고 예쁜 라울, 하형에다가, 물 주는 거는 그렇게 물을 좋아하진 않아요. 입장이 도톰한 애들이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얇은 입장을 가진 애들은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래도 다육인데 얘네들 입장이 도톰한 애들은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얘 같은 경우도 핑키예요. 이런 애들은 좀 이렇게 물을 좋아하고 너무 말리게 되면 입장이 많이 남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얘도 지금 이꼬지를 키운 콜로라타인데 입장이 도톰한 애들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입장을 보시게 되면 말캉말캉 물렁물렁해요. 얘네들이 물을 먹으면 돌처럼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캉말캉하고 물컹물컹할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키우기는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겨울에 추위만 조심하시면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라울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요 정도 만한 거는 한 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데려온 지 좀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키우시려면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1,000원, 2,000원 키우는 것보다 만 원짜리 정도 데리고 와갖고 차라리
다지는 게 좋아요. 베란다는 햇볕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애들을 좀 풍성하게 키우는데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만 원짜리 중품이나 아니면 좀 대품 정도. 아까 제가 두 번째 보여준 라울이 2만 5천 원짜리거든요. 걔가 지름이 한 거진 30cm가 조금 넘는데 가지가 많이 꺾였어요. 네오타가 많이 꺾였는데 뭐라 그럴까, 그것도 되게 저렴하게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요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한 만원 정도면 데려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천원, 이천원짜리 베란다 안에서 좀 키우긴 힘들어요. 옥상에서는 되게 풍성하게 잘 자라는데 햇볕에 얘네들이 아무래도 강압성을 하는 식물이다 보니까 특히 다육이는 햇볕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려면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리창을 이렇게 투과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강압성을 덜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 또 장마철 뭐 시즌에는 햇볕을 좀 많이 받아야 얘네들 입장이 조직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요. 무름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베란다 안에는 좀 가격대를 좀 중품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천원, 이천원짜리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도 괜찮은데 중품을 데리고 와서 작게 다지는 게 베란다는 좋고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뭐 천원, 이천원짜리 가지고 와갖고 대품으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꾸라리 되세요. 바이바이.